막내 딸입니다. 우리 이다희 씨가. 이다희! 월급 빌린 생이 지금 시청률 42% 넘어서고 있고요. 예. 그 인지도도 이제 이다희 씨도 많이 또 드라마와 함께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때요? 제가 이제 올해로 데뷔가 5년 차가 됐는데 그 전에는 정말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렇게 풀 메이크업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못 알아보셨거든요. 아, 그래요? 황금빛 내 인생에 하고 나서 어딜 가도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률의 위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률 44.8%면은 뭐 사실 그냥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예요. 거의 다 본 거예요. 거의 다. 시청에서도 좀 축하할 일이 있는 게 뭐예요? 다인 씨랑 파트너인 신현수 씨의 두 분의 장면이 분당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고. 오래했는데 둘이? 저희가 정말 한 2분, 3분 남짓 나와요. 잠깐 한 회당 막내 커플 분량 늘려달라고 그런 댓글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댓글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장면이 그냥 플리마켓에서 같이 장사하는 장면이었는데 근데요? 이제 신현수 상대배우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돈을 줘요. 근데 제가 그 손 터치에 심쿵하는 장면이었어요. 거기서 분당 최고? 네, 그게 최고의 시청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가족 단톡방에 캡처해서 기사를 가족 단톡방에 보냈더니 반응이? 이제 엄마가 최고라고. 엄마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분이죠? 네. 우리 저 진짜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예, 우리 또 어머님께서 딱 봐도 좀 닮았어요. 아, 정말요? 정말 느낌이. 진짜 언니가 이유비 이유비시죠. 언니는 이유비.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저요? 네. 저를요? 엄마는 딸 좋아하죠, 엄마가. 엄마, 박명수 씨가 그런 질문을. 진짜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잘 되니까 선배이자도 엄마께서 어떠냐 이거죠. 네,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또 조금은 더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어머니는 뭐 연기 지적 같은 거 안 하세요? 많이 하세요. 아, 진짜? 네. 말할 때 뭐 표정이 어떻고 뭐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다 모든 걸 다 걸었네. 최고의 모니터. 진짜. 다 이게 지적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그 이채용 씨가 이유비 씨와 함께 작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 녹화한다고 하니까 뭐래? 유비 씨가 언니 그 동생 저랑 느낌 많이 다르거든요. 얘기 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좀 어때요, 보니까? 두 분이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 맞아, 맞아, 유비 씨는 달라요. 좀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이고, 예. 다인 씨는 좀 지적인 느낌? 약간 고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감사합니다. 다인 씨가 약간 더 언니 같은 느낌. 네, 네. 아, 정말 정말 많이. 아, 약간 진짜 예,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죠. 외모적으로도 언니가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두 살 차인데도 다들 언니가 이제 동안이라니. 성격도 좀 다르신 거 어떻게 달라요? 유비 씨는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톡톡 튀시는 그런 성격이고 다인 네, 씨는 좀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 맞아, 다르다. 조근조근 꼭꼭 집어 말하는 그런 스타일. 근데 언니는 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발랄하고 까불까불하고 끼도 많고 굉장히 애기 같고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아요. 유비 씨 진짜 네. 어머니께서는 근데 오히려 다인 씨가 더 연기자로서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엄마가 평소에 여배우는 여성스러워야 하고 여자 냄새가 나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좋은 얘기다. 근데 이제 엄마가 보시기에는 언니보단 제가 좀 더 여성스럽다고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항상 여성스러움을 좀 더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가 오늘 나오면 언니만한 동생 없다고 얘기를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본인이 시켰군요.